정부가 제약바이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약 개발 지원에 팔을 걷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신약 연구와 3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박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약바이오 업계 육성을 본격화합니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향후 10년 동안 국가 신약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동사업은 국가 제약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수한 초기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 국가 신약 개발 사업은 초기 파이프라인 지속적 공급을 위한 연구 지원, 초기 연구가 임상 단계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생태계 구축, 신약 개발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 등 4개 부문으로 이뤄집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업체들은 이번 지원 확대에 반가움을 먼저 표했습니다. 과거보다 한 걸음 더 진전된 지원이라며 추후 진행할 신약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프로그램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좀 더 유연하게 과제를 받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큰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과제가 3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좀 더 준비해서 이 사업이 좀 구체화되고 과제가 나오게 되면 연구를 받아서 함께 해나가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독려가 자칫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사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가 신약 개발 지원 사업 계획 세부 사업 중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내용 일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후보 물질 도출 및 최적화 단계와 비임상 단계에 대한 중소 중견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을 중점 지원하고 국내 연구 수탁기관과 제조 수탁기관을 활용해 국내 신약 개발 역량의 전반적인 향상을 유도한다는 내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적어도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국내 시야로 CMO를 좀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또 이제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거를 강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비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시간적인 측면에서 주관기업이 좀 자율적으로 정해야 될 부분이지. 사업의 유연성을 통해 시장 동향에 따라 수시로 전략을 재설정하고 목표 또한 과제마다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연구 설계를 전문적으로 돕기 위한 컨설팅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습니다. 정부는 3조 5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약 개발을 지원할 방침.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이전 연 100억 달러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집중되는 국내 바이오 제약 산업. 신약 개발 지원에 팔을 걷은 정부와 국내 기업의 협업으로 글로벌 신약 수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빡센 뉴스 박경현입니다.